파워스포츠입니다. 한국 피겨 사상 최초로 세계선수권 동반 메달을 일궈낸 차준환, 이혜인 선수가 팬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돌아왔습니다. 하성용 기자입니다. 평일 낮인데도 100여 명의 팬들이 몰린 가운데 차준환과 이혜인이 메달을 목에 걸고 입국장에 들어서자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와 팬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두 선수는 팬들이 준 인형으로 즐겁게 장난도 치고 선물로 받은 화관도 쓰고 즉석 팬미팅까지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시긴 오시겠구나 했는데 많이 오시지 몰랐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더 많이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준환은 이번 시즌 그랑프리 동메달 두 개를 따냈지만 파이널 진출에는 실패했고 이혜인은 두 차례 그랑프리에서 잇따라 4위에 머물렀지만 가장 중요한 무대에서 나란히 생애 최고의 연기를 펼치며 세상 첫 동반 메달 쾌거를 이뤘습니다. 제가 저에 대해 약간 의심을 했던 적이 조금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온 게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두 선수는 이번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3년 뒤 올림픽을 바라보며 더욱 성장해 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올림픽이라고 하면은 항상 좀 두근두근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꿈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SBS 하성룡입니다.